이 영상은 고민 끝에 올려주셨습니다. 이 영상 보시고요. 다시 한번 무단횡단이 얼마나 위험한지,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토바이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인데요.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. 녹색 신호인데요. 이런, 이런, 이런! 어이쿠! 차종가예요. 자동차는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요. 자전거 무단횡단에서 푹 떴다. 사람이 저렇게 솟구칩니다. 자전거뿐만 아니라 보행자, 전동 킥보드, 오토바이도 달리는 자동차에 부딪히면 퉁 떴다 떨어집니다.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엉덩이 쪽이 먼저 떨어지는 걸 봤어요. 원본 영상에서요. 그래서 다행히 머리부터 떨어진 게 아니라 엉덩이가 떨어져서 골반뼈는 부러졌겠지만은 사망은 아니죠. 그랬더니 이분께서 경찰에도 신고하고요, 119도 신고하셨는데요. 구급차 병원으로 옮기던 중에 돌아가셨대요. 자전거 탄 할아버님께서 이 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. 이분께서 이 영상을 제보할까 말까. 이 영상을 제보하면은 유족분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. 이걸 제보하는 게 맞나? 고민하시다가 그러나 신호 위반 절대 하지 마십시다. 이런 비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.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올려주셨습니다. 이번 사고 몇대 몇, 누가 처벌받고 안 받고 그런 거다 차치하고 여러분들 제발 무단횡단 하지 마십시다. 자전거, 전동 킥보드, 그리고 특히 밤에, 늦은 밤에 술 드시고 뛰어서 무단횡단. 큰일 납니다. 자동차끼리 사고는 자동차 쿵 하면 서로 자동차가 날 보호해줘요. 하지만 오토바이, 자전거, 전동 킥보드, 그리고 보행자는 아무도 날 보호해줄 게 없습니다. 붕 떴다 떨어지면서 헬멧을 제대로 쓰고 있으면은 그래도 헬멧이 나를 보호하지만 헬멧을 안 쓰고 있다든가 또는 헬멧이 벗겨지면 이런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분께서 제발 무단횡단 하지 마십시다. 라면서 영상 올려주셨어요. 제발요. 돌아가신 할아버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께는 그 아픈 마음에 위로의 뜻을 전하며 이 영상 올려주신 이분 말씀대로 여러분들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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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단횡단 하지 마십시다.